8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8번부터, 그러니까 아까 푸실 때 여기 2번하고 지금 7번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7번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면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문제 못 풀까 봐 그랬는지 부담 문제들은 비교적 평이에요. 자, 보셔도 아시겠지만 수소가 완전 연소하여서 물이 될 때, 수소가 완전 연소해서 물이 된다 할 때, 수소와 연소형 산소와 물의 몰비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묻고 있어요. H2, O2, 뭐지? 여기 5네. 여기 0.5로 해줘야 되겠죠? 0.5, O2다. 몰비는 1대 0.5 대 1이죠. 없네. 각각 1을 곱하면 2대1대 2죠. 2대1대 2. 2대1대 2. 세 번째 있네요. 3번 정답. 네, 빨리 풀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죠. 자,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액철료 갖는 일반적인 특징 아닌 것은 1번. 연소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국부 가열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발열량은 높지만 품질이 일정하다던데. 아닌 것을 찾아야 이 답이니까 이건 발열량이 높고요. 품질이 일정하다라는 것이 액체 연료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로 정답이다. 세 번째, 화재는 역학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소할 때 소음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지요. 두 번째께 정답. 자, 다음에 10번 들어갑니다. 자, 10번. 중유의 탄수소비가 증가한다. 여기에 따른 발열량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자, 탄수소비가 증가하면요, 발열량 감소합니다. 3번 정답. 아, 3번 정답이고요. 3번. 자, 감소한다 찾으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11번 보십니다. 다음 연소 반응식 중에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이 되겠느냐? 자,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CHO로 합니다. 네? CHO. CHO. 만약에 최해옥?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아니면 꼭 외우려면 조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외울 필요는 너무 쉬우니까. 자, C1, 맞다. 그 다음 어째 H4. H2는 4, 맞다. O, 2는 4. 1, 2, 3, 4, 맞다. 요거 맞네.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카본 C2. 카본이 맞네. H6. 316, 맞네요. 그 다음에 O. 3과 2분의 1. 3.5라는 소리죠? 3.5. 3.5인데? 예? 3.5인데? 요 곱하기 1인 거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풀었죠, 우리가? 4. 요거 4. 4. 이거는 안 했나? 했지. 4. 2. 2에서 4 했다는 얘기. 설명하는 거고. 자, 이거 그러니까 7이잖아, 7. 어? 7이다. 그럼 여기 얼마야? 요거 4 더하기 7이, 4 더하기 3. 그러니까 7이죠. 요것도 맞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어요. 자, 3번에 C3이야. 그럼 요거 일단 맞아. 그렇죠? 그 H8이야. 그 요거 4. 요거 일단 맞아. 그럼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요거. 5, 2는 얘가 10이야. 이쪽이 10이야. 그럼 얘가 뭐야? 3, 2는 요. 4, 1은 4. 맞죠? 10은 6 더하기 4 맞잖아요. 요것도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틀린 게 4번이겠죠. 그렇지만 이겠죠 하지 말고. 왜 틀린지를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C4야, C4.
맞죠? 시사. 에치텐, 에치텐. 에치텐. 520, 맞네? 그, 이거 얼마예요? 요거는 29, 18이야, 18. 응? 18은 해놓고, 42는 8이에요. 더하기, 5, 1은 5야. 13인데? 틀렸죠? 그렇죠? 그, 요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거를 유도할 때, 더하기, 모른다, O2. 모른다, CO2. 모른다, H2.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순서는 어떻게 했죠? 카본이 4네. 카본이 4네. 그래서, 카본 여기 밖에 없다. 4를 금방 찾았고. 그 H가 10이네. H가 2네. 그5 금방 찾았죠. 그렇죠. 5. 자, 그러면, 모르네. 예. 얘는 X라고 하면, EX는, 여기는 4, 2는 8. 더하기, 5, 1은 5. 13이죠. 그러니까는 X는 2분의 13 하니까 6.5다. 그러니까 요게 9가 아니라 6.5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4번. 요게 이제 틀린 거로 하여서 정답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